이거는 지금 뭐 LH 직원들 개발 정보 알고 땅 투기했다. 이거 비교도 안 돼. 수만 평, 수십만 평 단위로 그냥 돈몇 푼, 그것도 외상으로 막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기네끼리 그냥 딱 나눠 나눠주는 거네. 가진 거야, 그냥 구글지를. 내곡동 땅도 그렇게 사유화 됐던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 왕실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왕 거기는 구글지였으니까. 이게 왕실 왜 땅. 사유지가 돼, 그게? 그건요. 무덤 옆에 그냥 숲인데. 네. 그래 놓고 그린벨트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넘어갔던 것이고, 오세훈 씨 처가가 70년대 그걸 상속받았대잖아. 그래서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박정희 정권과 어떤 관계에서 그 땅을, 아무나 물려줄 수 있는 아무나 땅이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닌데요. 아니었거든, 그땅 원래 국유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의 내곡동 땅 시세 차익 뭐좀 언론에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땅 문제가 있었는데 뭐 국장 정결 사항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상한 변명인지 해명인지 거짓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박사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네. 박 시장이 시장 재임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네, 삼선. 네. 네. 그동안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안 불었어요. 그쵸, 나중에 가실 때빚한 보니까. 푼못 갚았어요. 네. 7억 넘는 빚을 그냥 유족들한테 떠넘기고 그냥 가셨죠. 네. 근데 서울시 빚은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시장 재임 중에 서울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뭐 경인 아라뱃길 아무 쓸모도 무슨 없는 걸 세비 한다니, 세비 둥둥섬인가 뭐. 둥둥섬 이번에 한다 그러면서 빚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그동안에 자기 재산은 서울시 빚은 엄청 늘어났는데, 자기 재산은 수십억이 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전임 시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비난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이 현실 자체가 사실 꿈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본인이 늘려놓은 빚을 오히려 서울시 부채를 줄여주고 자기는 재산만 줄여놓고.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세훈 씨의 수십억 재산이 어떻게 그럼 불어났느냐?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내곡동 그린벨트가 있었고요. 그 네. 그린벨트 안에 오세훈 씨 처가 땅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재임 중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해제되는 바람에 땅값이 다락같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돼서 네. 토지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상금으로 받은 돈만 36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린벨트로 묶여있을 때는 팔리지도 않았거니와, 팔린다 하더라도 평당 100만 원이 안 되는 땅이었었는데, 해제되면서 평당 300만 원 정도로 뛰어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씨는 어떻게 해명을 했었냐면, 그건 노무현 정권 때 지정한 거다.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문서를 다 뒤져보니까, 이명박이 시장일 때, 오세훈 전임 시장일 때, 이명박 시장이 신청을 했었고, 해제해달라고. 지가 이명박 시장일 때 신청을 했었고, 그렇죠. 노무현 정부는 안 된다라고 딱 노를 해서 그어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일 때 서울시가 다시 신청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는 그거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 여러 차례 이제 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결과로 이명박 정부 때 지구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훈 씨 땅이, 처가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수십억의 차익을 남기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처음에는 이게 노무현 때 지정된 거다라고 주장했다가, 그 증거가 나오니까,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된 거다라고 했다가, 노무현 정부가 최종적으로 끝까지 안 된다. 승인을 안 했다고 하는 증거가 또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는 담당 국장 전결 사항이다. 나는 거기 땅 있는 것도 아, 모른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서가 거짓말도. 몇 차례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지정한 거다? 아니,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지정한 거다? 그게 아니라 나는 몰랐다? 국장 전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몰랐다도 했었어요. 몇십억의 돈이 걸려 있는 땅인데 몰랐다는 거. 뭐, 오늘은 또 뭐, 저, 그, 권성동 씨가 사람이 대범하면 그런 건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호를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시장도 관심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인데 어느 국장이 자기 책임하에 그런 일을 추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세상에.
용감한 공무원이 있었나 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무원 생리를 보세요. 어디가 네. 시장의 관심사도 아닌데 네.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중앙정부도 반대하는데 거기 매차례 공무원 왔다 갔다 하면서 정결로 때를 써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걸 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네네 내곡동이라는 땅 유래 내곡동이라는 땅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세곡동, 내곡동, 수지 뭐 다 뭐 연관돼 있는 건 아는데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내곡동은 원래 쓰는 우리말로 능안골이었어요. 와, 능안골 그래서 안골 안내자 골곡자 써서 내곡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럼 오. 능안골은 뭐냐? 네. 헌인능 안쪽 동네란 뜻이에요. 헌인능 그리고 헌인능 전 태종 왕릉 아닙니까? 그렇죠. 헌인능이? 예. 그러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농경지와 주택지, 임야 이런 것들의 반 이상이 국유 토지였어요. 오. 그럼 얼마나 이게 공공이 관리하기 좋았겠어. 네. 제대로만 관리했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안 하고 그걸 전부 이제 개인들에게 불화했는데 이 와중에 엄청난 야바위가 있었던 거지. 지금 LH 직원들 토지 땅 투기는 네. 이건 말도 아니야. 얘기할 건덕지도 못돼요. 그냥 헐값으로 막 불화해 준 거예요. 그것도 주로 이제 이승만하고 친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기에는 또는 미군정하고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테 헐값으로 다 싸게 불화를 해 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른바 한국 땅부자의, 현대 땅부자의 원조들이에요. 원조들이에요. 원조들이. 네.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네. 일본인이 가졌던 땅들은 대부분 불화되고 없어. 근데 왕실 토지, 왕실 땅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거든. 국유지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국유화시키고. 아니 원래 국유화돼 있었어. 국유지로 남아있었지. 묶어놨구나. 그때. 자, 쿠데타를 한 군인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죠? 총. 군인. 군인, 군인. 군인. 자기가 총으로 정권을 그렇죠. 잡았으니까 군을, 또 다른 군인이 총으로 또 다른, 정권을 예, 또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예, 예. 민심 이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죠. 민심 무서웠으면 쿠데타 못 하죠. 그렇죠. 민심은 예. 안 무서운 거야. 다른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군인들을 다 뭔가 줘야죠. 폐유할 수 있겠어요. 뭔가 자긍심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예. 군인들이 불만 갖지 않도록. 그렇죠. 펑펑 퍼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이른바 토지 기득권 적폐 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첫째 이승만 때, 둘째 박정희 때 이어져요. 이승만 때 적산부라, 박정희 때 국유지부라. 적산부라, 국유지부라. 그러니까 이 저 왕실 소유였던 그 헌인능, 동구릉, 서운릉, 뭐 저 건원릉, 홍릉 이 주변의 어마어마한 땅들이 네. 대부분 군사 쿠데타 주도 세력 주변 인물들한테 다 불화가 돼버려요. 이거는 지금 뭐 LH 직원들 개발 정보 알고 땅 투기했다 이거 비교도 안 돼. 수만 평, 수십만 평 단위로 그냥 돈 몇 푼 그것도 외상으로 막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얘네끼리 그냥 땅 나눠주고 나눠 가진 거야 그냥 국유지를. 내곡동 네. 땅도 그렇게 사유화됐던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 왕릉 왕실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유지였으니까 왕, 이게 왜 사유지가 돼 그게 그건요. 무덤 옆에 그냥 숲인데 네. 그래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넘어갔던 것이고 오세훈 씨 처가가 70년대 그걸 상속받았대잖아 네. 그래서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박정희 정권과 어떤 관계에서 그 땅을 아무나 물려줄 수 있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거든 그 땅 원래 국유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유화가 됐고 그게 어떻게 사유지가 됐는지는 오세훈 씨 해명도 안 했고 기자들도 그걸 조사할 생각을 안 해 오세훈 위도 조상들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궁금하죠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취재 좀 해봐요 어떻게 상속을 받았는지 그러네요 국유지였는데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상속 자, 그렇게 이제 상속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린벨트예요. 네, 그래서 임야니까. 네. 또 경관지구고, 왕릉 주변은 문화재 네네. 지구고. 네네. 그걸 지금 이제 북한산 주변이나 이런 쪽에서 그 오랫동안 땅 좀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거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줄 수 없고. 네.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누가 그린벨트에 묶인 땅을 사겠어. 아무 쓸모도 없는데. 네. 거기 땅 사는 사람들은 뭘 바라고 사냐면 그린벨트 해제될 걸 바라고 살아요.
그렇죠. 사는 거죠. 시세 차이. 응? 혹시 해제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땅을 사놓는 거야. 그냥 도박이지 뭐. 근데 그 땅을 아무도 안 사고 관심도 없는 땅. 그냥 어떻게 해서 불화 받은 땅이었을 것이고 국유지 불화를 받았던 땅이었을 것이고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그냥 상속받은 땅이었을 텐데 네. 팔리지도 않는 말로만 뭐 평당 100만 원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겠지만 네. 그거 살 사람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자기가 시장된 다음에 그린벨트에서 풀리고 보금자리 택지로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땅값이 3배, 4배로 뛰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팔리지도 않는 땅, 안튼 땅 팔아서 36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셀프로 그 말을 거잖아요.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고 첫 번째로는 정국 네. 교수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해명 같은 거 전혀 무시하고 막 그 의혹 기사를 써대는 그런 기자들이 왜 이거 조사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언론이 제가 보면. 네. 진짜 모르겠어. 그런 공정하게 네. 진실 규명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몇 차례 말을 바꿨고 그 땅 자체가 사유화되고 상속되고 그린벨트 해제되고 팔 매매 그 수용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전부 의혹 덩어리인데 네.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조차도 아무도 안 파요. 그냥 네. 오세훈 씨 말만 소개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편한 게 언론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편하게 그랬나? 받아쓰기. 응? 받아쓰기는 초등학생들도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상황이 이래요.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답답하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도덕성 문제 이상이에요. 도덕성 문제 이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해충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사실 이해충돌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람들이 회자됐던 거는 손혜원 시대의 네. 일이었고 네. 그렇죠. 자기가 시장이 있고 거기가 자기 처가 땅이 있는 곳이고 이거 그린벨트 해제하면 자기 처가가 뭐 가지고만 있고 팔지도 못하던 땅 팔아서 몇십억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네.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하더라도 중단시키는 게 맞아요. 그게 시장의 공직자의 윤리죠. 그렇죠. 아, 이건 내가 공연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뻔히 해놓고, 네. 그리고 문서에 전부 서울특별시장 직인 땅땅 찍어서 보내놓고, 직인을 자기, 아무리 전결상이라고, 전결상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그쵸, 전결상. 그린벨트 해제를 누가 국장 마음대로 전결을 해?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 마음대로 어떻게 전결을 해? 그럼 시장을 왜 뽑아? 그런 정도의 큰일인데. 시장이 행정부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말들이 오세훈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우리 측에서 했으면 아마 반 죽었을 거예요. 지금. 반 죽는 게 아니죠. 이거 시장 못 나오지. 아 예, 진짜. 예. 시장 못 나와요. 또 의혹 투성. 아니 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없어. 성희롱 의혹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도 민주당 더 그 찍으면 뭐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후보로 딱 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명도조차 안 하고 네. 해명이라고 할 수 없는 해명을 하는 거지. 네. 몰랐다야. 네. 해명이 몰랐다야. 네. 국장 전결 사항이었고 나는 거기에 내 처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왜냐하면 아 그랬는데도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이미 이 땅을 자기 재산이라고 그렇죠. 등록을 해놨단 말이야. 처가 거니까. 처 재산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게 어떻게 해. 그게 사람의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뻔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뻔한 건데 거짓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정말 있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한다면 예. 막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통하고 있고 통한다는 게 더 그게 슬픈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언론이 그 많은 언론사들이 그 많은 기자들이 과연 그 사람 말이 사실일까? 하나만 하면 돼. 당시 국장 찾아가서 본인이 전결했냐 아니냐 그거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당신 마음대로 한 거냐 그러네요. 제대로 인터뷰만 하면 돼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그랬죠. 예, 또 던진대요. 예, 예. 또 사퇴하겠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건 뭐
물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뭔지 말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압력 가할 필요도 없어. 시장이 와가지고. 네. 그죠? 내곡동 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네.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압력으로. 세상에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야. 네. 자기네 사장이 관심 없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사든 부장이든 간에. 특히 공무원들은. 그게 뻔한 힘들죠. 거잖아요. 네.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서, 네. 그렇게 했으면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대범함. 그게 대범하죠. 그리고 그 대범한 말이 받아들여지는 이 세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 마이크 밖으로도 좀 빼줘요. 예, 네. 방청객. 그런 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근데 이게 박사님 말씀 중에 이게 통한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지금. 참 통탄스럽고. 그렇죠.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이 상피제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조선시대는 상피제라고 그랬어. 상피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그 합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쪽에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조 판서인데 그 아들이 과거 시험 급제했어도 네. 2조 판서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업무 영역 안에 있는 관서로는 발령을 안 내요. 아무리 혈연 사회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랬어요. 예. 그건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야. 네. 자기가 관여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상에 이득이 생기거나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특혜를 받을 만한 일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 요즘 공무원법을 또 다 그래. 저도 이제 예전에 공무원 면접들도 좀 그 보고 그랬는데. 네네. 이제 그 면접 후보자들의 이제 명단이 들어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력 이런 거 다 봐가지고 나랑 겹치잖아. 그럼 내가 면접관에서 사퇴해야 돼. 왜?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아, 이 사람이 예전에 내 제자였거나 내 수업을 들었거나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 그럼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예전에 인연이 있어요. 같이 일한 인연이 있어요. 나는 같이 내 제자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유서를 써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면접에서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나가 있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이른바 저 인사 채용 시스템이야. 네, 공직자기 네, 인사 채용 시스템. 네,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시장이면 당연히 자기 가족 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린벨트 해적권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정말 양심 없는 일이었어요. 그 일 자체가. 그게 뭐 몰랐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놀라워요, 사실은요. 우리 사회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진짜 힘을 가지고 그린벨트 땅을 해제한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억울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진짜 자기는 해제된다는 정보 알고 땅을 산다. 이 사람은 그냥 땅 상속받은 거 가지고 있다가 해제시켜서 떼돈 벌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폐들의 균열이 생긴 거다. 여태까지는 그들을 막아줄 검사, 판사, 고위층들도 같이 해먹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깨끗한 윗물이 맑아지는데 아래는 아직도 그 문화가 아직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덮어줄 만한 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없다기보단 균열이 생겼다고. 그렇죠. 균열이 생겼다.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금 LH로 인해 사람들의 민심이 들끓는데 LH 직원들보다 훨씬 더한 방식으로 부동산 차익을 얻은 사람들을 지지한다 오히려 거꾸로.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죠.